What it do? It's your dude Osmo back at it again with another reaction, you feel me? Getting right to it, I got what Koreans think of black people. Street interview. Let's go. 한국 사람들은 흑인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조금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조금 계속 쳐다보게 되고 조금 어려운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저는 안 그런데 조금 다들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말 해도 되지. 흑인 우월주의 사상에 조금 차 있어서 그리고 힙합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었어요, 원래도. 저도 이제 흑인분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아메리칸 이쪽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That's one thing that is true. Like hip-hop It's done a lot of bad for black folks. But at the same time, hip-hop, it low-key spread the word that all black folks are cool. Like, as soon as you see a black person, you automatically think of hip-hop, automatically think he's cool. You know what I'm saying? It goes together, you know, which is a good thing, I guess. I don't know. 외국인이란 생각 있는 건 딱 그 정도? 랩을 잘한다. 네, 딱 그 정도 뭔가 예체능에 능한. 평소에는 친구들은 보통 좀 더 힙합이나 Damn, like in Korea though, that's kind of low key like kind of racist. Not racist, but like discriminatory now. Like everybody thinks of hip hop when you see a black person. Like damn, like you must be a rapper. Like damn, that's cold.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마냥 동경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고 또 아니면 조금 약간 다른 인종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조금은 무섭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제 흑인의 문화는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을 소지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장면들이 사실상 SNS나 이런 데 너무 유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무섭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문화를 접한 한국인들은 이제 흑인 분들께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긴 하죠.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인이랑 다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탄탄하고 힙해요. 예, 스타일이 다 좋고 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간지나요. 갱스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때 She straight up said they like gangsters, bro. I like black folks. Like, man, the gangster stereotype has taken us a long way, man. Taking us around the world, bro, and back. 그 흑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나요? 조금 센 이미지? 깡패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왜 그 깡패 같은 느낌 많으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피부색 차이가 조금 센 것 같아요. 좀 세 보이고 아무래도 좀 태닝한 느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 치면 조금 뭔가 성격도 강할 것 같고 이거는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다뤘던 얘기일 텐데 흑형? 그런 뭔가 어떻게 봐도 뭔가 너무 간지나고 뭔가 힙합스럽고 소울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다 너무 멋있는 그런 것들이 좀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흑형이 무슨 뜻인가요? 혹은 그 흑인한테 왜 그 흑형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되게 인터넷 문화나 밈처럼 되게 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쨌든 멋있다라는 한국적 의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흑인들의 흑을 따서 이제 흑형? 살짝 그런 외국인들이 같은 흑인들을 만났을 때 하는 단어처럼 한국에서 좀 불리는 듯한 그런 친근한 That's cool. It's like he's basically saying they invented their own N-word. You know what I'm saying? That's cool. I feel like every race should have their own nigga. You know what I'm saying? Every race. 단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거의 다 좋은 쪽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흑형들은 막 다 노래 잘하고 막 랩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약간 그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노래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랩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못할 것 같다? 백인보다 한국어에 좀 더 능하지 못하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 That's hilarious. 왜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으신가요? 일단 한국에 별로 없으니까
잘 흑인보다 백인을 더 자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흑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성격이 강할 것이다? 약간 이런 편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게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추세니까 그래도 덜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안 좋은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은 흑인은 힘이 세다. 흑인은 힘이 세다. 빠르다. 뭐 신체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되게 무섭다. 뭐 싸움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뭐 좋은 부분에서는 또 흥이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그런 고정관념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고정관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SNS, 뭐 페이스북이나 That's the thing, like we took hip-hop and literally made hip-hop our culture as black folks, you know what I'm saying? And hip-hop is like, it used to be positive. That's the weird thing. It used to be positive, but now it's just nothing but guns, sex, and like thuggery. You know what I'm saying? So I can see why they think black people, that's what we about. We literally adopted that, especially on TV and media. We adopted that as our culture. Like that's us. Like while the English have tea and crumpets or whatever, and you know what I'm saying, in Asia they got rice and chopsticks, you know what I'm saying, black people, we got hip-hop, we got guns and violence and thuggery. It's crazy how we just did that to ourselves. 인스타그램 그쪽으로 유포되는 동영상들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좀 우리랑은 다른 사람? 한국어 잘해도 좀 다른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산다?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큐멘터리 EBS 네, 옛날에 백인과 흑인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아무래도 좀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살짝 고정관념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저희가. 그냥 딱히 별 생각은 없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흑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뭐 지나갈 때 뭐 어린 꼬마들이나 애기들이 보면 막 그냥 웃는 거? 기회가 된다면 흑인 남자랑 사귀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제 스타일이면 사귀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세잖아요, 이목구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리더라고요. 한국인들 특징보다도 세고 뭔가 더 멋있어요. 제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얼굴이니까. 본인 스타일 뭐예요? 귀여운? You? I was just about to say, she low-key throwing that shit at him, bro. Low-key throwing it. 감사합니다. 사실 막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너무 섹시하고, 너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아 뭔가 과분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를 좋아해 주신다 하면은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날 것 같은데 네, 다들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게이득 다 돼, 뭐 성격만 좋으면. 응. 성격만 보면 네. 못생기더라도 어? 아 잘생겨 아이 잘생겼네 있어야 돼 뽀뽀 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의 이상형이 뭐예요? 키 크고 착하고 개그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또 이게 또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면 그래도 뭐 인종 상관없이 그래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마음이 잘 맞는다면은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네 그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은 네 상관없죠. 본인이 이상형이 뭐예요? 전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네.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솔직히 마음 잘 맞고 뭐 그러면 솔직히 뭐 같이 살 마음이 있죠. 본인이 스타일 뭐예요? 일단은 키 저보다 크면 되고 그냥 성격 착하고 그냥 못생기더라도? 네, 그냥 성격만 좋으면. 어릴 때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요즘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려는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저는 하얀 백인이 좀 더 네. 저는 서로 대화만 가능하면은 오케이. 가능해요. 저는 너무 okay. 좋아요. She gave, 진짜 개인적. She gave black people the okay, bro. We in the door, bro. We in the door.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 너무 좋은 건가요? 멋있잖아요. 그 감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Nah, this is a cool little video, bro. What the heck? I'm about to do some more of these.